안녕하세요, 구아라입니다. 마리끌레르 9월호 많이 기대해 주세요. 1시간 전에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요. 아, 장소로 띠리리링. 그래, 다음에 보자. 구아라. 어디쯤인데? 내가 기다릴게. 얼마나 걸려? 아, 1시간? 괜찮아. 2시간? 괜찮아. 3시간? 내가 기다릴게. 구라라입니다. 친구가 몇 없기 때문에 친구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. 다가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어디서 오셨을까요? 네,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구아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구라라라고 합니다. 어디 사시나요?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식사는 하셨을까요? 이렇게 두 인물 다 먼저 다가갈 것 같긴 해요. 네, 낯을 조금 가리지, 많이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구라라도 그렇고, 고아라도 그렇고, 낯가림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. 먼저 고아라는 그냥 일주일 전하고 똑같이 지낼 것 같아요. 구라라도 똑같이 지낼 것 같아요. 약간 단순한 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지낼 것 같아요. 다 잊어버리고. 네, 침착한 편인 것 같아요. 나라 양은 조금 당황할 것 같고요. 고아라 씨 같은 경우는 좀 침착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. 고아라는 센터, 메인 센터, 라라 양도 센터.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우라라 양이 참 흥도 많고 되게 예쁜 인물로 나와요. 자기애도 강한 인물이라서 센터를 맡지 않을까요? 사심이 섞여서 고아라가 인기가 더 많았어요. 구라라가 고아라니까 둘다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응? 일단 단순한 거. 너무 똑같은 것 같고요. 잠잘 자는 거.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잠을 잘 잔다. 장난기 많은 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. 좀 유머러스한 걸 좋아해요. 나라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재미난 씬들은 잘 살리면서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도도솔솔 랄라솔은 유쾌상쾌 통쾌 희로애락에 다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루함이 없이 웃으면서 또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. 재밌는 드라마예요. 저희는 8월 26일 KBS E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본방사수 부탁드려요. 9월에 만나요.